안녕하십니까.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인테리어 사진을 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제가 설악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 제1호 사진 작품, 나의 제1호 사진 작품, 어떤 사진으로 인테리어 사진을 제작할 것인가, 바로 요 사진을 인테리어 사진, 사진 인화를 해가지고요, 액자 넣어가지고 인테리어 사진을 제작하겠습니다. 너무 내가 지금까지 사진 생활을 하면서 참 정감가는 사진입니다. 이 사진, 이 다람쥐를 뭐 훈련시켜서 이렇게 연출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진도 아니고, 웨딩 사진처럼 뭐 이렇게 연출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진도 아니고, 그렇다고 이 다람쥐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진도 아니고, 이 사진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뿐인 작품. 비슷한 사진은 있겠죠. 있겠지만 이 똑같은 사진은 없을 겁니다. 내가 제일 사진 생활 중에 내가 제일 그래도 순간 포착을 잘해가지고 딱 찍은 사진인 것 같아. 설악산에 갔을 때, 설악산에 있는 다람쥐들은 사람을 되게 잘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. 내 땅콩 하나 주고 막 손에까지 올라오고, 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다람쥐였던 것 같아요. 그래, 땅콩을 먹이를 주고 이 순간 포착을 딱 잘해서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이에요. 이 사진으로 인테리어 사진을 제작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원본 파일을 가지고 가서 사진 현상을 해야 되겠죠? 픽셀은 사진 크기는 5184 곱하기 3456. 이 정도면은 사진을 크게 뽑을 수 있겠죠. 어느 정도 크기까지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이 사진을 제작하겠습니다. 인테리어 사진. 인테리어 뭐 사진 인테리어를 이제 제작하려고 하거든요. 그 1호 작품이 이제 나왔습니다. 1호 작품이 나왔고요. 이제 1호, 2호, 3호, 4호 해가지고 나의 보물 사진 작품이 1호부터 뭐 50호, 뭐 100, 뭐 200, 300 이렇게 나오면은 카페나 어디 빌려가지고 사진 전시회도 좀 하고 뭐 판매. 자, 저의 1호 작품이 나왔습니다. 저번에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으로 인테리어 사진 만든다 그랬잖아요. 그때 기획했던 그 사진이 드디어 액자에 딱 제작해서 인화해서 액자까지 딱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. 오늘 제주도에는 비가 엄청 내렸고요. 바람도 엄청 불었고요. 자, 달력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죠? 너무 사진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이거보다 좀 더 크게 저기 인화를 했어야 되는데, 다음 사진 할 때는 좀 더 크게 하고 이 사진으로 좀 다시 또 크게 인화를 해야 되겠어요. 그리고 인화를 해야 되겠고요. 저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내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그 애정이 가는 사진입니다. 다람쥐 귀엽잖아요. 귀엽고 그때 순간 포착을 너무 잘한 것 같아. 순간 포착을 너무 잘한 것 같고요. 이번이 이제 1호 작품이고요. 또 이제 제 2호 작품, 어떤 사진으로 또 인테리어 사진을 제작할지 기대해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제 2부가 아니라 제 2호. 그리고 만약에 구독자분들 중에 카페나 뭐 음식점 뭐 하시는 구독자분 계시면은 제가 이 사진을 선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.
구독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 주시면 뭐 많이 뭐뭐 10분 막 20분 100분한테는 이 사진을 다 저기 할 수는 없겠죠. 어우, 비용이 감당이 안 돼요. 이게 저기 사진 인화하고 저기 펴고 액자까지 하는데 어우, 하여튼 10만 원은 조금 안 들었지만 어우 되게 비싸긴 비싸네요. 뭐 한두 분은 해줄 수 있는데 어우 비용이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사진을 좀한 50점 정도 이상 되면은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사진 전시회도 좀 하고 싶고요. 그게 제 목표예요. 아까도 그 차에서 얘기했지만은 사진 전시회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제 앞으로 희망이고 꿈입니다. 자,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사진 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 2호가 아니라 2호 작품인 인테리어 사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